시선을 맞추셔서 자 함께 왼쪽부터 바라보실까요? 네, 서인국 씨의 리드 하이 하면 좋겠네요. 네. 네,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을 보여주는 남주현 씨의 팔짱이었습니다. 예. 네,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자, 두 분의 투시 한번 봐도 상당히 케미가 좋을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보다 더 귀엽고 깜찍할 수 없다. 부푼 상큼한 루이와 복실, 무공의 커플인데요. 루이와 복실의 사랑과 성장, 그리고 인생 역전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커플 사진에 이어서 쓰리샷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임세미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서인국 씨 가운데서 중심 역할을 했던 경우 있습니다. 역시 서인국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포즈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분이 쇼핑몰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구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상반된 매력을 가진 두 여배우 사이에서 서인국 씨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임세미 씨만 잠시 들어가 주시고 남준 씨 그대로 계시고 다시 한번 쓰리샷 사진 촬영을 자 역시 세 분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윤상현 씨의 리드 하이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북쪽에서 까칠한 본부장 중원 윤상현 씨죠. 총각 복실 남준 씨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면서 복실과 루이에게 그리고 이것저것 다 팔아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변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임세미 씨 모셔서요. 네 분 함께 출연 배우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을까요? 예, 퐁당퐁당으로 찍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네 분 함께 시선 맞추셨어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 환하게 웃어 주십시오. 좀 친한 포즈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분 동시에 팔짱을 펴서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예, 서인국 씨가 참 뭘 좀 아네요. 예, 저런 표정 많은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저 왼쪽 바라봐 주신 상태에서요. 왼쪽 바라보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들 시선이 분산되었습니다. 자, 죄송한데요. 네 분 함께 예,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환하게 웃는 사진 하나, 파이팅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사랑스러운. 포즈나 표정도 좋습니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자, 역시 환하게 행복이 가득한 미소 부탁드리겠고요.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이상업 프로듀서님 모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역시 한 번에 파이팅 포즈 세 분만 취하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다섯 분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마지막이네요. 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배우의 못지않은 멋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걸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100마리의 여우가 들어왔지 완벽녀입니다. 100마리 역할의 임세미 씨고요. 귀티나는 얼굴에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듯한 그 세련된 스타일 스마트한 일처리에 달려듭니다.
오늘도 패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말 안 웃었죠? 네. 야, 이런 옷도 소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재민 씨. 자, 이렇게 임재민 씨부터 만나보았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임재민 씨. 네, 역시 노란색 포인트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역할을 맡은 차중원은 골드라인닷컴의 본부장입니다. 추가로 국민상품을 기획한 히트의 제조기이고요. 입만 열면 차갑게 비수를 꽂는 냉혈 멘트까지 탑재한 한마디로 카리스마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MBC 드라마에서 뵙게 됐습니다. 까칠하지만 따뜻한 이번 캐릭터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연주자들이 입는 멋진 연미복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남재현 씨도 주시고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근둥이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현 씨가 역할을 맡은 고복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약초와 승나무를 캐러 다니는 가지런하고 정이 많은 아가씨입니다. 싱그러운 에너지가 넘치는 긍정의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상경원에서 서인국씨가 역할을 맡은 루이를 만나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니시리즈 첫 주연이라고 들었는데 남주연씨에게 꼭 맞는 캐릭터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주연씨. 네, 잠시만 들어가 계시고요. 자, 다음은 또 한 분의 남자 주인공. 네, 어서 오십시오. 서인국씨. 다소곳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는 서인국씨입니다. 서인국씨 왼쪽, 뒤쪽으로 좀만 빠져주시겠어요? 예. 아, 그것 때문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새 아주 물이 오른 배우죠?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서인국 씨가 맡은 루이는 일찍이 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 남은 손자마저 어떻게 될까 애지중지하는 할머니의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외롭게 자라난 온실 속의 화초남매입니다. 뭐, 이전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도련님과 꽃꽂이의 이 상반된 모습이 마치 1인 2역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서인국 씨의 또 다른 연기 변신, 저희 MBC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인국 씨의 서 계신 상태에서 커플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시 남지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